Made in 캐나다에서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환영합니다. 오늘은 부추를 넣은 감자전 안에 치즈를 넣고 치즈롤을 만들어 봤어요. 제가 좋아하는 하트 모양으로요. 아이들 간식에도 좋을 것 같고요. 소스를 찍어 드시면 아주 맛있을 거예요. 자,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겠죠? 시작해 볼까요? 알맞은 크기의 감자 3개를 준비했고요. 부추, 모짜렐라 치즈 1컵, 소금이 필요합니다. 버터는 한 큰술을 반으로 잘라서 준비했어요. 머스타드 소스와 케찹이 필요합니다. 강판과 감자 깎는 칼, 채반도 준비해 주시고요. 부추는 다른 재료를 쓰셔도 됩니다. 양파나 당근으로 대체하실 수 있고요. 감자는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주세요. 눈도 잘 제거해 주시고요. 껍질을 벗기신 감자를 강판에 하나씩 곱게 갈아주세요. 잘 갈아진 감자를 채반에 받쳐서 수분을 제거해 줍니다. 부추는 잘게 썰어 주시고요. 감자의 수분을 완전히 빼주시고요. 볼에 넣으신 다음에 물에 가라앉은 전분은 물을 버리시고 전분은 다른 감자에 넣어주세요. 잘 섞어주시고 썰어놓은 부추도 넣어주세요. 소금도 약간 넣어주시고요. 잘 섞어주세요. 감자 반죽이 완성되었고요. 후라이팬에 버터 하나를 놓아주시고 중불로 잘 녹여주세요. 감자 반죽을 잘 펴서 동그랗게 올려주시고요. 익힌 다음에 뒤집어서 안쪽으로 남은 버터 하나를 넣어주시고요. 치즈를 골고루 잘 펴서 넣어주세요. 치즈가 잘 녹을 수 있도록 뚜껑을 덮어주시고요. 치즈가 다 녹았으면 뒤집개를 이용해서 롤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. 잘 말아주세요. 모양을 잡아주시고요. 잘 익을 수 있도록 뒤집어서 익혀주세요. 꺼내셔서 모양을 잘 잡아주신 다음에 식혀주세요. 다음은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케찹 2큰술 반을 넣어주시고요. 머스타드 소스 1큰술도 넣어주세요. 잘 섞어주세요.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. 롤로 만든 감자를 길고 예쁘게 썰어주세요. 다 썰어주신 다음 세워서 사선으로 잘라주세요. 그런 다음 한쪽을 뒤집어서 하트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. 접시에 예쁘게 담아 주십니다. 어떠셨어요? 간단하게 만들지만 맛있는 간식이 되겠죠? 오늘 잘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.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바이.